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신문사가 신문 기사를 어떤 식으로 쓰느냐에 따라서 어차피 둘다 팩트는 맞아. 맞잖아. 뭐 지출을 많이 하게 만든다도 팩트고 기여하는 것도 팩트인데 어느 걸 먼저 쓰느냐? 뭐지? 안 좋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기여하는 법, 뭐 기여는 요 정도 한다. 원래 보통 사람들 심리가 헤드라인만 보거든. 구체적으로 잘안 보고 세세하게 안 보거든요. 헤드라인 딱 보고 이씨 화냈다가 아이 좋았다 이렇게 하거든요. 보통 그랬고 보통 그래 샌드 그렇지. 요새 우리 네이버 뉴스 같은 거 보면 어떻게 돼요? 헤드라인만 보지 안에 세세하게 잘안 보잖아. 헤드라인만 보니까 그런 거야. 그래서 기여한다라는 걸 먼저 놔두고 마지막에 이제 소비하는 거 지출 늘어난 거 얘기하면 긍정적인 입장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이렇게 내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할수 있느냐? 기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 그리고 팩트 체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잘안 한다. 자,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 Prevent A from B. A가 B 하는 것을 막다. Private, ban, stop, keep, discourage. 뭐 등등등 많습니다. A가 B 하는 것을 막다. 자, 그리고 영향을 받는 거니까 being influenced. 이런 framing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막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you can reframe the information in your own way.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정보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내 기준이 명확해야 된다. 너무 휩쓸리지 말고 나의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You can calculate how much a gym membership would cost per month or per year, even though the gym owner advertises it as 1,371 won a day. 자, 예를 들어서 당신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비용을 멤버십이 드는지 달에 또는 1년에 스스로 계산해 볼수 있잖아. 50만 원이라고 했지만 월로 나눴더니 싸네? 뭐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육관 소유주가 하루당 1,370원이라고 광고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내가 직접 한달 계산해보고 1년 계산해보고 하면 되는데 잘 한다 안 한다? 그런 거잘안 한다. 귀찮아 잘안 한다 보통. 그렇게 부지런하지가 않다 보통 사람들이.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직접 계산해봐라. 두 번째 방법은 뭔데요? 자, 고려해보는 거죠. 옵션과 possibility. 자, 선택권, 가능성들을 고려해보는 겁니다. 어떤? 포함되지 않은, 그 정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 선택권과 가능성을 생각해보는 거다. 자, that은 주격관계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포함되지 않은 거니까 우리 수동태 구조로 보이네요. not included. 오케이? 자, 이렇게까지 부지런하지 않는데 그래요, 보통. 자, 몇몇 질문들은 자, are framed 짜여져 있습니다. BPP 그러한 방법, 어떠한 방법? You are shown only two choices. 자, 오로지 두 가지의 선택만을 be shown 보여주는. 그러니까 원래는 show 하면 보여주다고. show 하면 보여주다잖아. 그럼 나는 be shown 내한테는 be shown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수동태 구조입니다. 그래서 수동태 썼어요. 자, 오로지 두 가지 선택만을 나에게, 당신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방식으로 몇몇 질문들은 짜여져 있습니다. Is competition good or bad? 경쟁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이런 식으로. 흑백 논리. 자, that은 자, 이거 관계 대명사로 쓰였는지 관계 부사로 쓰였는지 알려면 뒤에를 보면 되는데 you are shown two choices니까 이거 뭡니까? 주어, 동사, 목적까지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왜냐하면 자, 여봐봐. show는 목적어가 두개 필요해요. show AB잖아. 근데 이거를 수동으로 고쳤더니 A는 be shown B가 되겠죠. 수동으로 됐으니까 목적 한 개만 있으면 완전하죠. 그래서 two choices라는 목적 한개 있으니까
완전해요. 그러면 완전한 문장이니까 얘는 뭐가 해야 된다? 관계 부사의 역할이 필요하죠. 그래서 way, the way, how. how는 못 쓰고. 그래서 that 또는 in which 이렇게는 쓸수 있어요. 알겠죠? how는 안 됩니다. 자, 요거 관계 부사로 쓰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좋습니다. When you are faced with a question like this, 이와 같은 질문에 직면했을 때, it is important. 자, 가짜 주어. 뭐가 중요합니까? to 진짜 주어. that 이하를 기억해라. 접속사 that. 자, the effect of competition. 자, 경쟁의 효과는 다를 수도 있다. 뭐에 따라서? 맥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경쟁이라는 것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무자르듯이 그냥 좋고 나쁘고 할수 있다 없다. 오케이. 대신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자, there are only a few examples of many cognitive biases. 자, 이것은 자, there are 뭐 있습니다. 이것들은 오로지 몇 가지의 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많은 인지 편향에 있어서 불행히도 우리들 대부분은 자, most of us 자,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인지 편향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 뭐 그렇게 늘 세세하게 이렇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하질 못하니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는 거죠. What makes them dangerous is that they prevent us from realizing how unreasonable and unfair ideas may be. 자, 그것들을 위험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자, make에 비하면 A를 B하게 만들다. W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네요. 그래서 동사는 is, that은 접속사. 자, 그것들이 위험한 것은, 위험하게 만드는 것은 that 이하인데, 그것들이, 즉, 인지 편향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는 것을 막는다? 그렇죠. how 이하를 깨닫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에, 막기 때문입니다. 자,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얼마나 불공정한지, 생각이 그렇게 될수 있는지, 자, 이거는 의주동 간접 의문문의 형태가 되겠네요. 즉, 생각들이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공정하지 못할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한 거다. 그래서 이하를 받아들이는 것. 대신 접속사로 쓰였습니다. accepting은 동명사 주어로 쓰였네. 그래서 accepting이 주어고 is가 동사가 되었어요. 왜? 단수 취급하니까. We are not always right or logical 하니까 우리가 항상 옳거나 논리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뭐 하는? 인지 편향에 싸우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우리도 실수할 수 있고, 항상 옳지 않다. 항상 논리적이지 않다. Once, 일단 뭐 하면, 우리가 that 이하를 인정하면, 우리의 의견도 maybe, 조동사 플러스 BPP, 자, 뭡니까? 편향되어질 수 있다. 라는 점을 하고 나면, it becomes easier. 자, 가짜 주어. 자, 뒤에. become 다음에 형용사 왔습니다. 훨씬 쉬워질 겁니다. 뭐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정보? We do not like. 우리가 좋아하지 않는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훨씬 쉬워지게 됩니다. 대신 접속사에 대해. 자, 뒤에 완전한 문장. 오케이. 이것도 뭡니까? 얘는 the information이라는 선행사를 받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원래는 여기 있죠. 여기에 있어요. 써야 되는 겁니다. 자, 오, 중요한 문제 나왔다. Only then, 오로지 그때서야 우리는 힘을 갖게 됩니다. 진정 힘을 갖게 됩니다. 뭐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대한. 어떤 힘? 데카르트가 믿었던, 데카르트가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믿었던 생각이 되겠죠. 아, 요거. Only then이라는 부정어구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자 조동사 주어 이렇게 이 뭡니까
도치가 되었어요. 한번 볼까? 부정어구가 나오면 비동사 플러스 주어 또는 조동사 플러스 주어 뒤에 나머지 것들 오면 되고 일반 동사일 때는 두더지 두 더즈 디드 중에 골라주고 주어 나오고 동사 원형 요거 순서 기억해 주세요. 우리 책에는 자, 두 번째 그래서 will 조동사 나오죠. 그 다음에 주어 나오죠. 나머지 것들. 근데 이건 동사 원형이 나왔죠. 이거 부정어구 도치고 기억해 주시고 요거는 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고 힘을 갖는데 어떤 힘입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왜?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요. head 다음에 목적어 없습니다. 요거는 삽입된 거예요. 삽입. 데카르트가 믿었어.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삽입된 문장. 이런 거 어떻게 아냐면 문장인데 주어 나왔는데 또 주어 나오고 동사인데 또 동사가 있어. 아, 이건 삽입된 거구나. 관록 묶어져 버리면 됩니다.